이름들 오늘은 차종별 운전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차 운전자. 그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교통법규도 굉장히 잘 지키죠. 앞에 있는 스포츠카가 출발을 하지 않네요. 그래도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경적 한번 빵. 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시트랑 핸들이랑 딱 붙어있다는 것. 보통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이죠. 친절한 것과 별개로 그들의 운전은 살짝 트롯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후진 주차를 아! 자지!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에잇! 에잇! 야! 이런 제작! 다음에 중형 세단. 넓적한 내부 공간, 운전하기에 가장 편안한 사이즈, 가벼운 차체와 준수한 출력, 거기다가 안정적인 핸들링까지. 따라서 그들에게는 도로 위가 서킷으로 편합니다. 레이스 스타트! 도착! 깔! 떡! 그 와중에 제 자동차는 아직까지 시동이 꺼지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옥수수를 넣으시면 팝콘이 튀겨져요. 그 다음에 대형 세단 운전자. 일단 느림. 자동차의 출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들은 달리지 않음. 앞차가 깜빡이 키면은 무조건 양보해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여러분들. 먼저 가세요.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중요시함. 아이고 선생님,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가끔씩 고속도로 1차선을 막고 있음. 다음에 SUV 운전자. 보통 인성이 좋고 스마트하고 친절함. 하지만 운전할 때는 다른 차 뒤에 바짝 붙어서 갑니다. 딱히 악인은 없어요. 뭔가 험지가 있으면 올라가고 싶어함. 계단도 스무스하게. 그렇지. 그리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죠. 쌩쌩쌩쌩. 그리고 주차할 때 악셀 조절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가요. 올드카 오너. 와, 이 차 이거 1세대 각별인 줄 아냐? 이걸 탄다고? 아니 대한민국에 이 차가 아직 남아있어? 그냥 이거 아빠 차 끌고 온 건데 이게 좋은 거라고? 나 이거 그냥 뭐 대충 타는 건데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의외로 차에 관심 없는 사람도 타고 있음. 다음에 탱크 운전자. 다른 차 그냥 밟고 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밴 운전자. 상대적으로 거대한 차체, 하지만 그에 반해서 너무도 작은 휠.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핸들을 돌릴 때마다 차체가 살짝 기우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스무스하게 사고 안 나고 나이샷. 그렇지. 슈퍼카 운전자. 도로에서 이들은 의외로 느리게 달려요. 천천히 교통법규 준수하면서. 하지만 번화가는 못 참지. 출발 스타트! 그렇지!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 드래그 레이스가 벌어진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